이슬람교와 순위파하고 특별히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 부분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이슬람교이다. 이런 이슬람교의 성서인 코란은 노사라분께서 대마왕이 되기 이전 가브리엘 대천사로 있을 당시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께서 경전을 만들어 그의 아들이신 알라신으로 이름한 쌍둥이 천왕불에게 넘겨주신 경전이래. 코란이. 코란을 비방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세부 사이에서 보면 시간만 있으면 코란을 잘 못 넣던데. 알라신은 이를 가지고 이슬람의 정통교단인 순위파 교단을 만들어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전을 코란으로 이름하고 이를 가르치며 교단을 이끌어온 것이다. 왜 순위파를 이것 다루느냐. 진화에 강한 가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알겠습니까? 인간 정신으로 올라오기 위한 가정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중에 상당히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호천을 위해서 진화에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알라신 역시 당대에는 대마왕에 반열했던 분이었으나 그가 가르친 코란에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경전 중에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코란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대마왕 신들이 순위파의 도덕성을 허물기 위해 우후 죽순처럼 이슬람의 분파를 만들어 입으로는 알라신을 따르는 척 하면서 실질상으로는 분파를 만든 대마왕신이 교정 행세를 하면서 순위파 정복에 나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이슬람 사회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슬람의 정통교단인 순위파는 오늘날까지도 도덕성을 잃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있으나 정복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내가 그 눈으로 보고 있거든. 이슬람의 그늘에 자리한 자칭 이슬람인들이 가격한 단체로 변하여 도덕성 파괴를 예사롭게 하며 탐욕과 이기심에 끄달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의 이름으로 때로는 알라신을 외치며 온갖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 미국의 빌딩 허물고 그 아프가니스탄이고 어디고 지금 못된 짓 다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라요. 정통 순위파가 아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하나 얘기해드릴까? 불씨가 이라크를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땐 침공이지만 아닙니다. 순위파 해봐요. 그 죽은 건 그냥 그거 유명한 대마왕신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전부 다들 알라를 이름을 내세우고 일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교통정리해 드립니다. 그거는 부시의 큰 공적이다 그라는 사실로 알아야 되고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옳게 쏟아부은 자리가 그 자리다.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쪽에 순위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 계속 이슬람에서 그 이슬람 자칭 이슬람인들이 말이지 테러를 일으키고 계속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식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청와파군 1세가 육신 가지고, 이 대마음대로 육신 가지고 다 와가 있다, 아닙니까? 내대기로 와가 있었는데. 연수를 해. 선생님, 와. 내가 벌써 그걸 알고, 이틀 전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자의 얘기를 듣지 말고, 거부를 하거라. 해놔놓고 나는 퇴근을 했네. 이틀 후에 수정 그런 문했습니다. 와 부시가 그 제대로 온 모양이니 저쪽에서 그 대마왕 신들 영들이
제가 박원인데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온 거라, 영수원으로. 영적으로 온 거라. 그걸 내다봤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 하게 했는데, 대망신증이 세 벌금에 있는 이자가, 그 뭐더라도 대타만 내세워가지고 총 들고 전부 다 맞대장하고 싸우라, 이리. 지금은 내라고. 연속해서 내라고. 기가 막히지. 후세인이 죽고 난 뒤, 막, 그, 저, 이슬람에서 그 대타가 나왔지 않는가? 지도자가. 나가 막 총 들고 싸우는 게. 영적인 지력이 그리 무섭습니다. 하나, 미국이 그 일을 한 것 중에 말이죠. 천상에도 가만히 볼 때 아주 기맥히게 잘한 것이 이라크 순위파 해방시키는데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순위파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게 또. 이와 같이 도덕성을 잃지 않고 있는 순위파의 반가운 소식을 메시아신 미륵불이 전하여 드리면은 이 순위파가 정복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뭔 땐지 다 하는 거 팔레스타인인 거 전부 다 팔레스타인 저 자들 그 저 먹고 이런 먹고 하마스라는 거 저기 청간 파군계통이다 환하게 안 온다 이슬람에 전부 저거가 이슬람인이라고 그러고 알라 외치고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정통 순위파로 정복하려고 꺾어가요. 없애빌려고. 그건 뭐냐면 도덕성 있지. 그거 깨 없애려고. 이후 알라신으로 일어나셨던 대마왕 상동의 천왕불께서는 그동안 대마왕으로서 하였던 가마사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깊은 참회를 하여 가마의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으신 결과 원천 장교주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메시아신 미륵불의 도움으로 지이일 우주로 이름되는 대나 성단의 궁주로서 부처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양반도 성불했대. 대마음으로 있다가 성불을 했는데 그 사람 공격 중에 하나 코란 받아가지고 도덕성 갖추어 이슬람 순위파 길을 나온다. 이 양반에 또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일본 편에서 다이소 전한 다음에 그 교육 계획을 한 그 전화가 있나? 아 메이지 메이지 천황 다음에 다이쇼 천황 그 교육 계획을 한 그 공제를 높이 사가지고 이 양반이 선불이 되겠네. 이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메이지 시대 교육 계획을 한 일본 교육이 지금 일본 극우주의자들이나 하는 작자들의 이해가 교과서들이 막 꽂혀지고 그게 교과서 고치되는 게 그게 도덕성 허물어지는 소리입니다. 그게 도덕성 허물어뜨리고 있다. 도덕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무 땅은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지. 저가 전쟁이 한때 잘못했으면 아 잘못했다. 지금 독일 하는 거 보세요. 참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안 했다 이게 뭐든. 그 자들 지도자 나왔었다. 처음 아버님 또 나왔구만. 저놈은 누구고, 저놈은 누구고. 에이, 너희 놈들이 하는 짓이, 너희 일본 열다 침몰하는 걸 자꾸 재촉을 하고 있구나, 이놈들아. 알겠습니까? 지일 성불해가 지일 우주라고 그러는 것도, 이게 대단한 우주거든요. 중심 우주인데 거기 세상을 공주로 가셨어요. 이 파격적인 때구나 이게. 이러한 알라신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도덕성을 잃지 않는 이슬람 순위파 그대들을 이 성단으로 많이 인도하실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대들에게 메시아 신미를 뿌려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 무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원천 창조주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밖에 없으며,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예. 메시아나 쌍둥이 천왕 부르신 알라신 등은 오로지 그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뿐임을 분명히 하니, 이 미력이만 하더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와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예. 정작 구원을 하고 싶으면 아버님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구원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 구원이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지금처럼 알라신을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일들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 이거 저 알라신 믿는 그 순위파 이 해교도를 농창 내려 앉출라는 그 기도가 알라신이라고 뭐 주변에서 긴기 들어온 자들이 분파들이 알라신 뭐 하나님이다. 그럼 처장에서는 하나님 가면 지금 벌로 내려야 될까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하고 안감하고 숙감하고 다들 분리를 하고 정통 순위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죠. 하지만 너희는 알라신을 하나님이라는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지. 지금처럼 알라신을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대들의 알라신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행위가 곧 알라신을 파멸시키고 알라신을 따르는 그대들 역시 파멸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메시아의 당부를 잊지 말고 더더욱 잃지 않고 지상의 문명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 부손들이 전부 다 그걸 믿고 있으니 습니다. 이 양반 부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후전후지로 구원된 사람들 진화된 걸까 이거 한 사람 데리고 가다 무난한 게 자동적으로 무난하게 되어있어.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가르침 이외에 이슬람 탈을 쓴 분파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의 지들은 코란 해석을 하는 자들로서 이들에게는 알라신이 쌍둥이 천왕불의 인도함이 없을 것임을 메시아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와, 이거 메시아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 형구나, 그런 거, 뭐라, 한 천재가 하나 이래 보면 뭐라. 자, 다음으로. 또 역사 공부로 들어갑니다. 하리푼 차이 문명, 태국 하리푼 차이 문명.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요 앞전에 공부했던 범함이, 이런데 문명이, 라오스고, 유럽 문명보다 빠릅니다. 유럽자에 영국에 불편한 때들이라고요. 저도 마우스도 우선 자소요. 저서 이제 깨어나는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대마왕 우선들 중에 인간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러면 내가 독일계 태. 그 이전에는 그것들도 진세이다. 프랑스 정신 체리라 가면 아직 멀었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그네들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울했던 문명들이 동남아에서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학자들이 동양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이제 미처 들통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지. 앞으로 남이 유럽에 들어가 보세요. 웃기 나간다. 저기들은 로마 있지, 로마. 로마 통치기간 끝나고 난 뒤에 교황청에서 다스린 나라가 로마는 물러갔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국가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종교로 말이야. 그게 뭐냐? 프랑스요? 독일이요? 스페인이요? 유럽 각국? 지금 저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저 나라들이. 옳은 역사가 없어! 그런 자들이 지금 동남아 이런 데를 보면 이상하게 뭐 학업 취급을 하고 뒤에 또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그 자들이 그 식민지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마왕들이 대마왕신들하고 여기 역사를 싹싹 지워버리고 거의 없애버리다시피 남한테 있나요? 그걸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가르친대. 라오스 2차 교화를 마치신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BC 1300년에 교화의 조력 세력 3천의 무리 두 무리를 편성하시오. 한 무리는 대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께서 이끄시고 태국 북부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한 무리는 성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태국 중부 지방으로 이동을 하신 것이다. 라오스 2차 교화 마치고 난 뒤에 라오스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까? 네. 그 지도들 다 빼놔놓거든요.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지도를 빼고 열로 올렸다고 만들어.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잘 보니까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이 여기에서 이럴 때 대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께서는 교화의 주력세를 삼천을 읽으시고 태국 북부에 도착하시어 치앙라이의 첫 번째 신실을 내시고 이거는 서부 사회에서는 말이죠. 신실을 갖다 신실 개념을 모르니까 막 도시국가라 해라고 이집트에서도 신실로서 다들 저기 되는데 신실 소리를 못 쓰고 뭐 도시국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아직 미개하다 이 이런 뜻입니다. 치앙라이 그 치앙 사연이 있고 한 데 있죠? 맨 네. 후에 네. 고대 태국 왕조들이 신시 리치이라고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서 BC 3500년에 세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령으로 이동하여 중원대륙의 구려족들과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 중원대륙에서 공산 문명이 일으켰던 구려족들이 열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네. 넘어오면서 민남성 지난번에 그 저 민남성 공부하셨죠? 네. 요족들하고 같이 일이 옮겨왔다 이 이야기. 민남성에서 대관세음 보살께서 교화하시던 요족들과 하신의 색가모니 후손들인 카렌족들 중 와이 카렌족들이 낑기느냐? 요족하고 카렌족하고는 음량 차이가 있는데 진화의 차이는 150억년 차이. 음량이기 때문에 가렌족들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이 가렌족이 하신의 서가모니 여러분들 말했던 그러는 고대 인도땅의 서가모니 부처로운 직계 후손들이 가렌족들입니다. 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지금도 그 범어에서는 한 10분 이상이 가렌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옮겨간 구려족들을 제외한 북부지방에 남은 묘족들과 가렌족들을 위한 2차 교화를 BC 1300년부터 150년을 하신 이후에 BC 1150년 대관세음 보살께서는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희란 왕조를 세우고 자리하시고 그 저 치앙라이 있죠? 치앙라이 맨 처음에 교황 그 자리에 대관세음 보살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란 왕조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교화의 주력 세력들은 아미타불의 인솔로 치앙라이를 떠나 치앙마이의 두 번째 신실을 열고 150년간 2차 교화를 나누고 치앙마이 나오죠.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와가지고 교화의 주력 세력들은 다시 이동하여 세 번째 신실인 하리푼 차이를 열고 200년간 1차 교화 문문기를 열면서 이거는 2차 교화 문문기입니다. 첫 번째 신신 치앙라이와 두 번째 신신 치앙라이, 세 번째 신신 하리푼 차이, 모두를 다스린 하리푼 차이 왕도 2차 교황이 문명을 BC 1300년에서 BC 800년 동안 가진다. 이걸 와 하리푼 차이 왕도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교황을 했지만 신신 다를 그늘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리푼 차이 왕조 BC 800에서 BC 300년 동안 성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2차 교황이 문문결을 여셨던 불보살들께서 다스리는 왕조가 계속된 후에 BC 300년에서 AD 1년까지는 버마 타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대마왕들과 대마왕들의 다스리는 왕조로 변하였다. 타톨 왕조라 그러면 다법을 개통하고 악의 세력들이 다스린 왕조입니다. 처음에 이 왕조를 만들어 준 것은 서가문의 하나는 보지만 소생이라.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했다 이거예요. 서른 기운과 함께 하리푼 차이 왕조의 속국이었던 란가우 왕조의 수도였던 폭력적이며 사악한 하신의 석가모니 후손들인 가렌족들이 주로 기거하던 지양사엔에, 지양사엔은 잘 보세요. 그 지양사엔이 맨 위에죠. 예. 여기가 대단히 매력이 있는 곳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모니들이 지양사엔을 옛날서부터 정복을 하려고 지금도 지양사엔에는 보면 와,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거 재배하는 거, 요건 말해서 다 한다. 천상의 벌로서 대재앙인 지진이 발생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도시 전체가 파괴됨으로써 하리푼 차이 왕조의 속국이었던 란나 왕조 역시 멸망하게 된다. 이거, 여기 또, 애를 먹이는 자리가 되다고 하나님 몸적 지진 내려가고 땅속가라 앉혀서 살아남는다. 이러한 이유 태국 북부지역에 자리한 왕조들에 대하여서는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겠다. 하리푼 차이 왕조의 첫 속국으로 자리하였던 BC 1150년에 탄생한 히란 왕조나 뒤에 나타난 너겸양 왕조나 란나 왕조 등은 왕조 명칭은 각각 다르나 이란 일왕조를 계승한 왕조들로서 이란 일왕조가 대관세 부사님 맨 처음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들 모두를 하리푼 차이 왕조의 속국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국 하리푼 차이 왕조 BC 1300에서 AD 1년 여기 말해도 태국 뿐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 보세요. 연대로 보세요. BC 1300년, AD 1년까지인데 유럽하고 비교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태국 하리푼 차이 2차 교황의 문명, 왕릉문 및 왕조시대의 왕릉문을 밝혀드리면 다음과 같다. 누가 크게 읽었습니다. 태국 하리푼 차이 왕조 왕릉문, 2차 교황의 문명 및 왕조시대 BC 1300년에서 AD 1년 계속 왕순서 1, 왕명 자마데비 여왕 신명 대간센 부살 2, 하나요스 아미타불 3, 쿠만사라즈 약상부살 4, 루단트라 야광부살 5, 소나만 주사카 용시부살 6, 삼사라 비륵불 7, 파두마라즈 아미타불 8, 쿠사데바
약상보살, 구 도카라즈, 야광보살, 열 다사라즈, 미륵불, 열하나 구타, 용시보살, 12 세라, 대간센보살, 13 유바라, 노사나불, 14 브람파라요, 아미타불, 15 무쿠사, 야광보살, 16 트라파카, 대간센보살, 17 우키타 자크라파, 약상보살, 18 캄폴, 노사나불, 19 자카타, 디라제, 미륵불, 20 바수대부, 용시보살, 21 예이알라. 그 다음 왕왕부 라인이 있는 데까지는 무슨 일지. 예. 태국 하리푼차의 왕조 왕명로 2차 교황의 문명 및 왕조시대 BC 1300년에서 AD 1년 왕순서 22 마하라즈 23 세라 대간센보살. 자, 여기서 23대부터 그 라인이 끊게 라인이 되어 있죠. 예. 여기 이전까지는 선신들이 거의 내가 다 밝히는 않았지만 그 뒤부터는 대마왕신들하고 대마왕들이 다 왕들이 내가 다섯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예. 24 칸데라 장단파군 1세 25 키란카 26 푼트라 27 디타 28 체트타라즈 29 제야카라즈 30 파티자라즈 31 타미카라즈 32 라타라즈 33 사파시트 34 체트 타라즈 35 제아카라즈 36 다트 반냐라즈 37 간가 38 시분 39 우텐 40 판톤 41 아타나 43 트란갈 44 요타 45 이프. 요거 신명 하나도 안 밝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망신들하고 대망들이라고 들어가서 이거라고 저기까지 뭐 이름 내줄 필요 뭐 있노? 어?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3기 왕명록의 1대에서 23대 왕 BC 1300에서 BC 300년까지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들께서 2차 교황기 문명과 이웃 계속되는 왕조의 왕명록이며 이때 왕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 여러분도 훨씬 앞서지 24대에서 45대 왕까지는 아까 검은 라인 버마 타통 왕조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많은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한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이 반복되는 유대로 유입되어 BC 300년에서 AD 1년까지 차례로 왕위에 올라 악의 씨앗이 마성을 심던 시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의 신명을 밝힐 가치가 없어 밝히지 않은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타통 왕조의 영향을 받아 다음에 히란 일왕조, 느게온양 란나왕조, 하리푼차이 왕조의 속국들인 히란 일왕조와 느게온양 왕조와 란나왕조의 왕명록을 밝혀드리면 다음 달았다. 이거 아마 태국에 쓰도 없을 게 이거 크게 이러겠어. 태국 하리푼차이 속국 왕명록 BC 1150년에서 AD 1년 계속 라오 왕조 또는 히란 왕조 수도 히란. 라오 이거를 라오 왕조로 가기도 하고 히란 일왕조로 가기도 합니다. 네. 1. 라와 창카르트 대간센보살 2. 라오카오 카에우 마우엥 아미타불 3. 라오사오 약상보살 4. 라오탕 약상보살 5. 라오크롬 용시보살 6. 라오레오 밀불 7. 라오카프 대간센보살 8. 라오킴 아미타불 9. 라오키양 약상보살 느게온양 왕조 수도 느게온양 또는 치앙사엔 1. 라오키양 약상보살 수도를 히란에서 느게온양으로 옮긴 2. 라오키우 야광보살 3. 라오토엔 용시보살 4. 라오두엔 미륵불 5. 라오콘 6. 라오솜 7. 라오쿠아크 8. 라오키우 9. 라오총 10. 총파루엔 로사나불 11. 라오초엔 12. 라오느고엔 유엔 13. 라오신
14 라오밍, 15 라오무엔, 16 라오맨, 용식을하 17 만드라이 전강파운 일세. 여기 안 밝혀, 신명을 안 밝혀도 자 여기는 대마왕 신들하고 대마왕들이 한꺼번에 신신들하고 같이 다스릴 때가 됩니다. 예. 다음에 태국 한국차의 속부 왕릉로 계속. BC 1150년에서 AD 1년 난나왕조 수도 치앙라이 1. 망그라이 천강파군 1세 2. 차이야 송크랑 미륵불 3. 사엔푸 용시보살 4. 캄푸 아미타불 5. 파유 야광보살 6. 쿠에나 대간생보살 7. 사엔무앵마 약상보살 8. 삼팡카엔 용시보살 9. 티로크카라트 아미타불 10. 요트치앙그라이 약상보살 에라나 카에오 야광보살 12. 캣트 용시보살 일처지기 13. 사이캄 미륵불 14. 캣트 용시보살 2차지기 15. 히라프라파 대간생보살 16. 카이아케타 미륵불 17. 메쿠티 야광보살 18. 위스투 타투이 대간생보살 19. 사와티 노라트라 망소시 또는 청간파운 1세 20. 프라초이 21. 프라 차이아티프 22. 프라초이 2차지 23. 시송무엔 24. 프라야 루앙티프 파네트 25. 프라 사엔무엔 26. 프라에의 기족 27. 우엔사에 28. 체프트라이 29. 망 라엔나라 30. 태프싱 31. 옹캄 32. 옹찬 33. 카오키 후트 34. 포 아타 이카미니 35. 포 마유 구안. 자 여기서 주일 상계 왕릉국정 왕릉록 중 기란 이란족 때 라오키앙 왕으로 이름한 약상보살 때 수도를 치앙 사행으로 옮기면서 왕조의 명칭은 르기헌장 왕조를 바꾸고 초대왕으로 자리함으로써 기란 왕조를 승계한 것이며 르기헌장 왕조 11대왕 망그라이가 때에 신선들이 선신들이 다스리는 왕조의 파고들은 악질적인 악의 스님인 청간파군 1세로서 이 청간파군 1세가 이 곤충경의 인원이 전 세계 역사를 청간파군 2세하고 전 세계 역사를 전부 파괴하고 곤치고 지만대로 한 자가 이 둘인데 둘 중에 이들이 활약도 나야 한다고 시간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나라 뺏으려고 이러한 청간 파군 1세가 느게원양 왕조를 악의 신들 왕조로 만들기 위해 수도를 치앙라이로 옮기고 왕조의 명칭을 란나로 고치고 초대왕으로 자리하였으나 알겠습니까? 지금 자 보세요. 란나 왕조 이대왕인 차이야 송그람으로 이루어진 미륵불에 의해 타도되므로서 내가 정원해 자식이 또 이것들이 되면은, 자, 내가 자식이. 되면은, 뭐, 백성들로 전부 다 우리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응? 저거네. 이하 18대 왕이신, 그때 그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이하 18대까지 쭉 선진들이, 응? 지배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위스투 타투이로 이름하신 대가시연부살 때까지는 희랑이랑조와 너기안왕조와 함께 BC 1150에서 BC 300년까지 850년간은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 비극에서 반복되는 윤회로 왕들이 대신 백성들을 다스린 때이며 도둑성 신고 이때는 편안합니다. 모든들도. 이후 란나 왕조 19대 왕으로 자리한 망소시 왕으로 이름한 청간파문 1세부터 35대 포마유구한 왕까지 BC 300년에서 AD 1년까지는
어마 타탄왕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한 대망왕들과 대망신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릴 때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AD 1년 이후 태국 북부지역의 왕자가 람나 왕자 19대 사와티 노라트라 망소시 왕으로 이름하였던 청하파군 1세는 이때 람나 왕자의 수도를 다시 치앙사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치앙사인 지도에 보세요. 메로이죠. 여기 골반이 된 거야. 왕들이 억수로 쓰러왔네. 계약을 좀. 이러한 이유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력적이며 사악한 대망신들의 후손들인 가렌족들이 주로 기거하던 지향사연이 세력기운과 함께 천상해버린 대재앙으로 지진이 발생하여 완전히 폐허화됨으로써 이후 태국 북부지역은 AD 1년에서 AD 740년까지는 아유타의 왕조의 지배를 받는 트바라바티 도시국가로 지내다가 이때는 왕조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국가로 서로 사는 거고 다음으로 남조왕국의 피라가왕 때인 AD 740년에 피라가왕께서는 그분의 아들 중 야간보살 1세에게 치앙마이의 통치권을 넘겨줌으로써 남조의 왕국에 이때는 윈난성아입니까? 한민족 다 말아버리려 했는데 피라가 왕이 대관세우고사이에요. 향후 AD 740년에서 AD 1000년까지 260년간을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들께서 왕들이 되어 다스림을 시작하는 초기에 윈난성으로부터 대관세보살의 후손들이 묘족들 상당수가 태국 북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그 민간성에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 대망신들의 후손들인 가렌족들도 묘족들을 따라 이동하여 다시 치앙사연에 몰려들게 된다. 이러한 이동이 있고 난 후에 AD 800년간 청하파군 1세가 시마나바티로 이름하고 타이 족장으로 있었 당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망신 후손들과 함께 다시 도시를 세웠으나 AD 전년경 다시 세워진 지향사에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내린 명령으로 인하여 천상의 재앙인 대지진이 두 번째로 발생하여 지향사에는 폐허가 된다. 이게 마음을 차지하고 이리 하면 하나님 번호를 벌써 두 번 내리는 거야. 이러한 재앙이 있은 이후 한동안 시간이 흐른 이후 후에 AD 1100년에 아미타불께서 라바차크 카라즈로 이름하시고 지향사연을 중심으로 희랑 이왕조를 세우시고 500년간 선을 근본부터라는 불보살들께서 반복되는 연으로 왕위에 오르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신 것이다. 이후 후에 아미타불은 대관세모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생의 아들로 많이 태어났지요. 예약과에. 알겠습니까? 예. 하긴 아미타불께서 라바차크 카라즈로 이름하시고 히란 이왕조를 세우시기 6년 전 AD 1094년 약상보살께서 스리종탑으로 이름하시고 파야오를 중심하여 파야오 왕국을 세우시고 244년간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들께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누가 크게 읽지? AD 1년 이후 태국 북부지역의 왕조정이 왕조명 드바라파티 도시국가 기간 AD 1년에서 AD 740 수도 각 도시 대아유타 야왕국과 아유타야 왕국의 지배, 치앙마이 왕조 AD 740에서 AD 1100년 치앙마이 야광보살 1세 파야오 예, 야광보살 1세가 예수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야광보살 나오면 아, 예수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파야오 왕조, 파야오 3, 종탕, 약사무다 1세, 히란 양조, AD 1100년에서 AD 1600년, 치양사엔, 라바차크 카라즈 아미타불, 이후는 아유타야 왕국의 합병. 이때 북부 지역이 이미 그 왕조들은 개속이 되었으나 대아유타야 왕국과 아유타야 왕국이 지배를 받았다. 알겠습니까? 대아유타야 왕국이라 그런 것도 굉장한 왕국입니다. 대국에. 주일 대국 북부 지역의 할포차의 왕조나 속국들의 왕조에 있어서 왕명은 해설 없이 그대로 전하여 오고 있으나, 이건 전하여 오고 있다네. 어? 왕명을 제외한 왕조의 연대수와 왕들의 제일연도들은 모두가 대마왕들과 대마왕신들과 특히 악질적인 대마왕신 청간파군 1세와 청간파군 2세에 고쳐지고 재편되어 전하여 오고 있으며 지금 있는 거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들이 저거 유리한 대로 싹 다 고치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왕조나 왕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들 대부분의 이들 악의 신들에 의해 고쳐지고 날조된 기록이 현재 전하여져 오고 있으니 이러한 점에 각별히 주의가 연망되며 택당의 소리 써놨어요. 야들이. 그걸 원천적으로 처음 써놨나로 그대의 역사가들이 정권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 전부 거짓말들이다, 이 말이. 이러한 일들이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역사들도 이래 막 전부 있잖아, 이 말이. 각관 왕국. 불안 왕국은 태국 중부 지역에 자리한 라버이 왕조와 태국 남부 지역에 자리한 아유타야 왕조의 2차 교황기 문명과 캄보디아 1차 교황기까지 접속된 불안 왕조를 말한다. 이 자리가 상당히 넓니다. 그 불안 왕조 부치도 나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했는데 네. 찾아보세요. 네. 불안 왕조. 네. 이 불안 왕국에서 왕국과 왕조를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왕국은 여러 왕조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다 왕국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카보디아가 불안 왕조로 맨 마지막에 남았기 때문에 그때 왕조라. 이러한 불안 왕국에 대한 설명은 태국편과 캄보디아 편으로 나무로 설명이 된다. 진해문을 하면서 밝혔듯이 죽은 대륙 동북 지방으로부터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령에 의해 BC 3500년에 태국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여 온 불효족 신습기인들에 대한 2차 교육의 문명이 이 신습기인들은 죽은 대륙에서 홍상 문명에서 신습기인으로 가장 거쳤다 이 말입니다. 2차 교황기 문명이 BC 1300에서 BC 800년까지 500년간 태국 중부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후 중부지방 2차 교황기 문명이 마쳐지게 된다. 아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출발하신 장면 봤죠. 그게 이제 라오 일왕교라고 이후 교화의 주력 세력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 나누어진 한 무리는 태국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여 태국 지금 그 3페이지 있죠? 뭐. BC 800년에서 BC 300년까지 500년 동안 아유타야 왕조의 2차 교황기 문명을 열게 되며 나머지 한 무리는 여기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캄보디아 화살 빼놨죠. 예. 그 3페이지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BC 4000년에 인도 남부 지방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캄보디아 지방으로 이동하여 스키타이 부스키인들에 대한 1차 교화 작업으로 스키타이 신스키인으로의 전환이 BC 800에서 BC 400년까지 5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신스키인으로 지나가 그 이동하여 온 기간으로 봐서 상당히 늦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자남을 그만큼 바꿨다는 얘기지. 대륙 지방하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 인도 남부 지방 아시죠? 네. 그 상당히 전화물 그 부서들 드라비다족한테 밀려가지고 해류를 따라 4천년의 일이 넘어갔는데 요 앞서 들어온 게 일본으로 들어가고 그 앞서 예. 들어온 게 한반도로 네. 들어갔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때 거의 동시에 왔는데 신습빈 교환의 일이 늦어졌다. 왜냐면 한반도 교환하고 중대를 교환하고 그리스 교환하고 억수로 남았던 거다. 노사람은 알겠습니까? 태국 중부와 남부지방 2차 교황의 문명 라오의 남쪽 BC 1300에서 BC 300 라오스의 2차 교황을 마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그 라오스의 2차 교황이 그 나와있죠 지도에 그러나 태국 중부 2차 교황으로 라오의 남쪽으로 와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삼천의 두물을 편성하시어 한물에는 대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께서 이끄시고 태국 북부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태국 북부지방으로 라오스 이장교황기 때 태국 북부지방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한물에는 태국 중부지방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라오 왕교 세운거지. 알겠습니까? 예. 나머지 한물에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태국 중부지방으로 이동하시어 스리테프의 첫 번째 신실을 열고 라오 이왕교를 출발시키시면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칼라바르 나디 시라즈로 이름하시고 초대 왕으로 자리하신 이후에 156가 선열 근본 마토라는 불보살님께서 차라리 왕위에 오르시어 스리테프를 중심한 인근지의 2차 교화를 마쳤습니다. 교화의 줄을 체리들은 교화의 축구를 옮겨 두 번째로 라바프라의 신실을 열고 이곳에서 150년간 2차 교화를 하시게 된다. 그 라바프라 나와 있는 거는 스리테프하고 라바프라 나와 있는 거 아까 보던 지도로 봐야 돼요. 어? 나와 있죠 라바프라. 어? 예. 스리테프도 나와 있고 신실을 옮겨가면서 이곳에서도 150년간 2차 교화를 하시게 된다. 이후 다시 교화의 축을 옮겨 낙원사완의 세 번째 신실을 열고 이곳에서 200년간 2차 교화를 하시는 것이다. 낙원사완 밑에 있죠. 이러한 신시 세 곳을 만들어 BC 1300년에서 BC 800년까지 500년간 착함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님께서 반복되는 문제로 왕위에 올라 2차 교화기 문명제를 열고 이후 BC 800년에서 BC 300년까지 500년간 왕조가 계속됨으로써 2차 교화기 문명 때의 왕조와 왕조 세대까지 포함한 라오 일왕조 천년의 역사 기록이 대마왕들과 대망신들 출신 왕들에 의해서 사라져간 것이다. 이 역사를 전부 다 응시해드리신 이놈들이. 알겠습니까? 이걸 밝힙니다. 한편 라오 일왕조 2차 교학의 문명이 끝이 난 후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BC 800년에 교화의 줄을 세린 삼천의 무리로 두 무리를 편성하시어 여기서 또 두 무리를 편성합니다. 네. 한 무리는 아까 3페이지부터 다시 넘어가요. 관세음보살 1세께서 이끄시고 태국 남부지방으로 이동하여
BC 800년에서 BC 300년까지 2차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대구 남부지방으로. 관세보살 일세 해놨죠? 2차 교회에 아이타의 왕조. 교회의 주력 제도들은 교회의 축을 옮겨 세부, 나머지 한 무리는 미륵불과 용신보살의 것이고, 캄보디아 지방의 마무는 스키타의 구스키인들에 대한 1차 교화를 위해 이동을 하시는 것이다. 캄보디아 말이지요. 소장하고 용신보살하고 교화한 이 스키타요. 자신의 서가모니가 모택동으로 왔을 때 지령 내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메르루즈 시켜가지고 150만 명 그대로 몰상시키고 이런 뜻이 어디 있어요? 저거가 이 몰상시키고 꼭 보목을 받거든. 역사는 주름합니다. 그럴 때 한민족을 150만 명을 전부 다 학살로 해가지고 저거가 중원대륙에서 옮겨온 저거가 고려왕조 세워가지고 저거 만들어 했거든. 임진왜란 150만 명 그대로 이놈들 보복을 당해 다 죽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주범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더라. 이 다음에 어디 150만 명이 이 다쳐야 될 건지 나는 잘 알지. 하지만 다치기 이전에 문명 정말 와버리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했대. 그러나 이 나라에 슬프게도 한 지방에 크메르 루조아가 다 되어야 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예리하게 볼 줄로 알아야 돼요. 그자들이 지금 그자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활동을 하고 막 일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거 무슨 파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소리야? 역사는 주름하네. 아유타야 왕조와 2차 교황의 문명 BC 800년에서 BC 300. 라오 1왕조 2차 교황의 문명이 끝이 난 후 BC 800년. 간세보살 1세계에서 교화의 주력 세력 3천을 이끌고 태국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신실을 여선 곳이 유통으로. 이곳에서 150년간 2차 교화를 하신 이유, 유통 나오는 지도는 또 뒤로 넘어가야 되나? 유통 나오는데, 태국 유통 나오는데. 옆에. 나와있을 때. 예, 첫 페이지에. 예, 유통 나와 있죠? 예, 예. 고대 태국 왕조들의 신식 위치라고 나와 있죠. 예. 어? 유통으로서 이곳에서 150년간 2차 교화를 하신 이유 위에 교화의 주력 세력들은 교화의 축을 옮겨 두 번째 신신 낙곱바텀을 여시고 이곳에서 150년간 2차 교화를 하신 이유 위에 교화의 주력 세력들은 교화의 축을 옮겨 세 번째 신신 아유타야를 여시고 이곳에서 이방문과 2차 교화를 하시오. 아유타야 왕조 BC 800년에서 300년까지 2차 교화기 문명 모두를 마침으로써 분한 왕조는 자동 소멸되고 이유는 대아유타야 왕국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분한 왕국은 전에 하나 때에 있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와 같이 BC 800년에서 BC 300년까지 진행된 아이타야 왕도 2차 교황이 문명 때에 왕명록을 밝혀드리면 날라갔다. 누가 크게 얻었어요. 태국 아이타야 왕조 왕명록 2차 교황이 문명 BC 800년에서 BC 300년 왕순서 1 유통 왕명 왕순서 1 왕명 유통 신명 간센보살 1세
2. 라메수완 용시보살 3. 보름마라 사티라트 1세 대간세보살 4. 통란 청간파운 1세 5. 라메수완 용시보살 6. 라마 라차티라트 노사나불 1세 7. 인타라차 1세 아미타불 8. 보로름 마라 차티라트 2세 대간세보살 1세 9. 트라이로카나트 용시보살 10. 보름 마라 차티라트 3세 대간세보살 1세 11. 라마티보디 2세 대간세보살 1세 간세보살 1세 12. 보름 마라 카티라트 4세 대간세보살 1세 13. 라트 사다티라트 미르풀 14. 차이라차 용시보살 15. 요드파 노사나불 1세 16. 우오라운 사티라트 정강파군 1세 17. 마하 차크크 라파트 화신의 석가모니 18. 마힌트 라티라트 정강파군 2세 여기 꼭 보세요. 정강파군 1세가 4대에 들어왔다 쫓겨났거든. 그래 끝에 가서 또 들어온 거이 정복하려고. 공의 표시는 그냥 공이죠. 표시는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신 불보살들이시며 금은 금 표시는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한 대망신들이다. 주일 대북남부 2차 교황님 중 대부분의 왕들은 간세보살님들을 비롯한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들이시다. 그러나 4대 통란으로 이름한 청간파군 1세와 16대 우월한 사티라트로 이름한 청간파군 1세와 17대 마차크 크라파트로 이름한 하신의 서가모니요. 하신의 서가모니가 이게 그, 내가 서가모니입니다. 이 마왕 서가모니. 예. 이 짓 하고 돌아다닌 거를 잘 알아라고 여러분들 보고 이것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18대 마인트라티라트로 이름한 청간파군 2세 등은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한 대마왕신들로서 이들이 버마 타탕 왕조 세력을 정해놓고 왕조 탈취를 목적으로 파고든 자들입니다. 버마 타탕 왕조가 그리고 그발이 세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동남아시아 각국들의 역사를 삭제하고 날조한 주군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동남아 역사들 있죠. 기록나와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거짓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연대까지 전락을 해가지고 말이지. 자결한 거 보면 웃었다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강의를 끝을 내야 되는데요. 좀 오늘 끝을 좀 하고 동남아를 좀 뛰어넘으려 해야지 이게 뜻대로 안 되니. 나는 갈 길이 바빠서 이 서치서치만 여러분들은 그게 또 아니고 그 집에 가서 복습들 하고 그 지도가 나와 있으니 움직이는 장면이 이리되라, 이리 하고, 다 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고 숙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대망, 청간파군 여세가 무슨 짓거리도 하고, 어, 서가모니 부처라고 했던 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라도,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